오늘 리뷰할 아이템은 넷플릭스의 사람들입니다. 파괴적 혁신의 아이콘 넷플릭스가 여러 번 그 혁신을 또 아주 빠른 속도로 추진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사람의 힘이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. 넷플릭스에서는 새로 졸업한 뭐 대학생 또 대학원 졸업한선 안 뽑습니다. 인턴 안 뽑습니다. 적어도 업계에서 3년 된 이상 사람 중에서 우수한 사람만 뽑고 있습니다. 이게 넷플릭스 채용입니다.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한마디로 최고의 인재를 우리가 채용하겠다. 그런 하이 퍼포먼스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프로 스포츠 단을 보면은 우리 뭐 축구 예를 들어보죠. 축구 보면 포워드도 있고 손흥민 선수처럼 또 그 수비를 잘하는 풀백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. 한 군데만 구멍이 뚫리면 골을 먹습니다. 집니다.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그 조직을 그런 프로 스포츠 팀의 개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.